이 두 분이 또 이렇게 함께 한 지가 뭐 세월로 따지면 16년 넘은. 아, 이제 알고 지낸 건 20년이 좀 넘었죠. 아. 21년 정도 됐고. 그러니까 서로를 서로가 좀 보자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? 제가 봤을 때 진호는 굉장히 기발함에 있어서 개그맨 중에 거의 한 최상위 레벨인 것 같아요. 네. 가끔 보면은 막 야 너 약간 그런 거는 독해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것도 기발함인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얘기를 좀 해봐! 이상하잖아! 아, 입 있으면 얘기 좀 해보라고! 이 자식 미쳤나? 왜 이렇게 까불어 이거 오늘? 너 가야 가서 총 갖고 와! 아, 알았어. 잘못했어요! 아빠 뭐 진짜 쏠라 그러겠니? 그냥 발등만 쏠라 그랬어. 용진 씨는 어떤 분인가요? 용진 씨는 무대에서 정말 잘 살리는 스타일이에요. 예, 무대에서 잘 살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코미디언 분들 중에 이 딕션과 발성이 제가 두 명 꼽는데 그게 유세윤 씨랑 이용진 씨거든요. 그냥 전달력이 뚜렷해요. 목이 한 번도 안 쉬었어요. 그렇게 아, 소리를 대단하네. 태어난 목이 한 목이 강하구나.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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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어 입이 좀 얄밉네. 이 입이. 근데 시그니처니까. 목각인형 목각인형 예예 예예. 그래서 좀 개그가 내용이 약할 때는 항상 톤으로 들려주고. 국담도 내 테니까 맞춰봐 알겠어? 알았어.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. 키우기 쉽지. 아. 키우기 쉬워 키우기. 성난 고양이들은 얼굴을 핥혀서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. 이 개츠 개츠. 개츠. 그럼 반대로 좀 조세호 씨는 어떤 분인 것 같아요? 아, 솔직하게 아,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막 어떤 축구로 비유하자면 뭐 저는 미드필더의 포지션이고 진호 씨 같은 경우는 공격수. 네. 최전방 공격수. 네. 세호 형은 그때 당시에 그냥 벤치에 앉아서. 아이씨. 내가 이러지. 너 예전에. 아 형 내가 틀린 말한 건 아니다. 대부리랑. 대부리랑. 틀린 말한 건 아니다. 대부리랑 우리랑 대부라. 자 일단 좀 얘기 좀 들어보세요. 항상 무대에서 아, 네. 관객분들에게 100%를 아. 보여주지 못해서 항상 무대 아래를 내려올 때 뒷목을 이렇게 치고 아. 그 모습이 아직도 전 눈에 선해요. 참 섭섭하네.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네.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몇 프로 보여준 것 같아요? 근데 무대 올라갈 때 100을 준비하고 올라가서 100을 안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2에서 30을 갖고 올라가시니까 100이 아~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거 준비했네 또. 아니요 아니요. 내 타나봐. 자 조셉. 자 지금 토크를 제가 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. 받아들여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저는 100이라고 여기를 항상 치던 세호 형의 모습이 이렇게. 자 일단 진호 씨. 퍽퍽 소리가 나요. 진호 씨도 혹시 조셉에 대해서. 아니 뭐 세호 형은 너무 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지만. 아 좋다. 근데 좋다. 이제 공개 코미디에서는 굉장히 망한 사례죠. 저기요. 제가 아, 그게 아니라 제작진 아니, 여러분들이 네. 코빅 누구한테도 물어보세요. 네. 좋은 얘기 안 나와요. 누가 나와? 무대를 끝나면은 네. 저희가 좀 그날 녹화가 안 되건 잘 되건 관객분들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내려간단 그치, 말이에요. 근데 그치. 세호 형은 10번 녹화 중에 7번을 공감 못 시켜드려요. 죄송합니다. 맞아요. 맞잖아요. 맞잖아요. 이거 맞잖아요. 아니 내가 아니 그리고 항상 보면은 네. 저희가 그 이렇게 마이크 차로 가는 그 길이 있어요. 동선 일단 네, 그 네. 항상 그 거기서 창영이랑 싸우고 있어요. 창영이랑 싸우고 있어요. 아니, 그러면은 아, 그 아니 후배들 지나가지도 못하고 막 네가 무슨 막 반템폴 느렸네, 막 빨랐네, 소품을 안 챙겼네. 아니 동갑이고 친구인데 창영이 왜 소품을 챙겨야 돼요? 그게 어이가 없잖아요. 자기 거 안 챙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? 저는 야, 아, 진짜 뭘 해도 최악의 모습만 보여줘요. 근데 이제 그냥 계속 창영이랑 그 방송국 대기실에서 모습은 서로 밀집이 있는 것 같아요. 네가 잘났네. 거기 맞아. 왜 이렇게 밀어 서로? 네, 왜 서로 때리면 안 되니까 그냥 약간 감정을 밀치기로 했어.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? 그냥 뭐 이렇게 네.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아 이게 너무 웃기네요. 뭐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?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다음 얘기를 네.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재밌었습니다. 지금 이야기. 네. 그럼요, 그럼요. 네. 예.